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 신혜우입니다.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식물학자의 일과 식물을 그리는 화가의 일, 그리고 두 가지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식물학자로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어떤 방법으로 식물을 채집하고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 위쪽에 작은 노트가 있는데요. 이게 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입니다. 각각의 식물학자들마다 자기만의 노트가 있는데요. 어딘가에 채집을 가거나 식물을 연구하면 그것들을 기록하는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식물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지만 일종의 여행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이게 제가 아마 6살 때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뭔가 이제 쪼그려 앉아서 식물들을 뽑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식물을 열심히 관찰하거나 채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사진은 백두산에서 제가 식물을 채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살 때 모습과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꿈을 간직하여서 식물학자로서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요. 여기 보는 사진들은 다양한 지역들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캄보디아고요. 오른쪽 위에는 백두산, 왼쪽 밑에는 울릉도, 오른쪽 밑에는 캄차카반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식물을 채집하는 모습들도 보실 수 있고, 왼쪽 밑에는 동료들과 함께 그 버스를 기다리다가 놓쳐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식물을 채집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모습인데요. 왼쪽 위에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기계는 아주 높은 나무들을 꺾을 수 있는 고절기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저 기구를 낚싯대처럼 이렇게 늘려가지고 높이 있는 가지를 칠수 있는 그런 기구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큰 나뭇잎인데 저게 들고 있는 게 하나의 그 작은 잎들이 모여 있는 큰 나뭇잎입니다. 그래서 저걸 채집하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왼쪽 밑에는 신문지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식물 표본은 일반적으로 이제 채집을 해서 신문지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 식물이 마를 때까지 신문지를 교체하면서 납작하게 수분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 표본을 일반적으로 만들고요. 혹시나 그 살아있는 식물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밑에처럼 화분에 심어서 키우면서 연구를 계속 수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식물을 채집하러 가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을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2013년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수학 부근에서 채집을 했던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날은 아침부터 굉장히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조금씩 오고 일기예보에도 오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했지만 식물학자들은 그 정해진 날짜에 채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집을 떠났는데요. 여기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주요한 세 가지 식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왼쪽 위에는 사실 식물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버원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손가락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작고 꼭 흰색만 있어서 버섯처럼 보이는데 이 식물은 자기 스스로 강압성을 하지 않고 버섯처럼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다른 생물들이 썩었을 때 거기에서 영양분을 얻는 식물이고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그 나도원조롱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식물도 이 부근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희귀한 멸종위기 식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으름난초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고추처럼 달려있는 것은 이 난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난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독특한 난초들도 있습니다. 이 식물들을 보기 위해서 이 지역에 간 것인데, 사실 이 식물들이 있다고 정보를 얻은 곳보다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름 근처에는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걸어서 들어가서 그 오름에 도착해서 방금 보여드린 식물들을 채집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남기고, 그 과정이 모두 끝났을 때 지금 사진에서 왼쪽 위에 보이는 어두컴컴한 그 사진처럼 이미 모두 해가 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산 위에서도 약간 길을 잃기도 했고, 겨우 오름을 내려와서도 너무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계곡이 불어나서 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도 보일 수 있었고, 빨리빨리 이동을 하자고 서로 독려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를 주차한 곳은 원래 말을 키우는 말농장 근처였는데요. 거의 말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껌껌한 그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처에 우리 드디어 도착했다 하고 그 말농장에 도착했더니, 멀리서 아주 강한 불빛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긴 후레쉬 라이트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차 근처에 갔더니 경찰차가 잔뜩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 후레쉬 빛을 비추면서 신혜우 씨, 이렇게 제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그 자초지종을 여쭤보니까 그 말농장 주인분이 우연히 농장에 오셨다가, 이제 그 렌터카가 있는데 분명 관광객들이 왔다가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조난신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 렌터카를 조회해서 제 이름과 모든 것들을 알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저희를 찾지 못해서 수색대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얼른 취소하고, 그 경찰분들이 저희의 머그샷처럼 그 주민등록증을 들고 사진을 찍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캄차카 반도에는 많이 가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독특한 오지에서의 식물 채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캄차카 반도는 러시아에 그 포함된 땅인데요. 그 러시아에서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반도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사람들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오지로 생각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러시아의 그 국내 항공을 타고 다시 캄차카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오른쪽 밑에 빨갛게 표시한 곳은 저희가 식물 채집을 했던 지역들입니다. 참고로 캄차카는 사람 인구수보다 곰의 수가 더 많은 아주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먼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어떤 식물 표본관에 가서 표본을 조사했는데요. 그 왼쪽 밑에 보시면 보이는 그 식물 표본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이제 타입의 표본 작업입니다. 식물들은 저렇게 납작하게 말려서 종이에 붙여서 저런 식으로 표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특했던 것은 오른쪽 밑에 보이는 조선식물도감이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에 해적판에 해당하지만 좀 굉장히 오래된 고서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북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식물학자들이 있듯이 북한에도 식물학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 식물 책을 쓰신 분은 임록제라고 하는 북한의 식물학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식물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까지 다 연구를 하지만, 우리가 분단된 이후로는 북한의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두산이나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북한의 책들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록재라고 하는 분은 북한에서 정말 중요한 식물학자시고 이분이 러시아에 방문해서 이 표본실에 가서 이 책을 주시고 이렇게 사인을 해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북한에 있는 식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캄차카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캄차카 번도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만년설들을 만날 수가 있고 특히나 화산정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그 온천이 솟아나는 지역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그 꽃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키 작은 꽃밭이 펼쳐져 있는 것은 고산 지형의 독특한 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식물들이 추워서 높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식물들이 많이 이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아마 방문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러시아에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도로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게다가 캄차카이기 때문에 그 차들이 갈 수 없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고 진흙탕 길도 많아서 차가 움직이지 못해서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렇게 왼쪽 위에 있는 특수한 차량을 빌려가지고 식물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차가 빠지면 다른 차가 이제 줄을 매서 끌어내는 식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채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어떤 러시아 분이 그 나무 옆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도끼를 들고 내려서 나무를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캄차카 반도에서 그 높은 고지대가 아닌 조금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면 추운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자작나무류가 많습니다. 자작나무나 만주자작나무, 사슬의 나무. 그래서 저기에 보이는 나무들도 자작나무들인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혹시 길이 없으면 도끼를 들고 나무의 가지를 끊어서 길을 내서 계속 채집을 가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험한 지역을 채집하다 보니까 이 채집이 끝나고 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처럼 제 등산화가 모두 망가져서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식물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맨 위에 있는 그 줄에서 사진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블루베리 같은 열매가 열려 있는 식물은 들쭉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 과일을 가지고 과일주를 담죠. 그런데 옛날 문헌을 살펴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술 중에 하나로 들쭉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들쭉이라고 하는 식물은 백두산이나 이제 좀 위쪽 지역 혹은 아주 추운 그 고산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고요. 캄차카에는 이런 들쭉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백두산에서 이 들쭉을 만났었는데 러시아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한 식물은 맨 아래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제가 장갑으로 들고 있는 암매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맨 아래쪽 중간에 있는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것도 암매의 사진입니다. 이 암매라고 하는 식물은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그 제주도에서 한라산에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추운 지역 그리고 고산 지역의 경우에는 빙하기와 해빙기에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 그 식물이 그 고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라산 꼭대기, 뭐 백두산 꼭대기 그리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도 똑같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암매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라산에서는 암매가 기후변화로 점점 지구가 더워지면서 멸종이 거의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캄차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시원하기 때문에 이 암매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집 여행을 통해서 식물을 채집하게 되면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식물 표본을 만들게 되고 이 많은 표본들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식물 표본관에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영국 왕립식물원에 있는 식물 표본관인데요. 영국 왕립식물원은 그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식물원 중에 하나이고요. 엄청나게 큰 식물 표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립수목원이나 각각의 이제 대학에서 식물 표본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처럼 연구자들이 식물 표본을 만들어서 이런 곳에 보관을 하게 되고, 영구적으로 계속 그 많은 학자들이 대를 이어서 이 표본을 꺼내보고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식물 연구는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표본들을 만드는 증거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식물들을 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사진처럼 실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고하여서 분석도 하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제가 썼던 몇 가지 그 연구 분야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논문은 어떤 식물이 제주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슷한 식물이 있었는데 그 식물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이 등신붓꽃입니다. 등신붓꽃이라고 하는 식물은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도감에도 등장을 하는 매우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래 식물입니다. 그래서 등신붓꽃은 원래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새롭게 발견된 식물이 그 왼쪽 밑에 보시면 두 가지 꽃이 있죠. 좀더 크고 좀더 핑크색인 식물이 등신붓꽃이고요. 왼쪽에 라벤더 색이면서 꽃이 좀더 작은 것이 연등신붓꽃입니다.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이 이 연등신붓꽃을 발견해서 원래 있던 등신붓꽃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식물을 저희 실험실로 보내게 됐고 이 식물이 정말로 원래 있던 등신붓꽃과는 다르게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이 맞는지를 조사하여서 보고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쓰고 어떤 점이 다른지 표본과 사진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고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연구인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다섯 가지의 난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식물이 정말로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점이 다르고 이 식물의 잎에서 DNA를 뽑았을 때그 DNA적으로도 정말로 다른지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른 것과 형태학적으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쓰는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알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해 보이지만 저기서 보이는 한줄한줄 가로 줄들이 TGAT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한줄한 줄들이 DNA 서열입니다. 이 각각의 종들의 DNA 서열들을 보고 이 짧은 DNA만으로 무슨 종인지를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논문도 씁니다. 이거를 DNA 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짧은 유전자 서열만으로써 그 식물을 보지 않고 식물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박사 동안에 연구했던 것이기도 한 논문인데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기생식물을 연구했습니다. 기생식물들은 말 그대로 다른 생물에게서 기생을 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다른 식물에게서 영양분을 뺏는 애들도 있고요. 본인도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다른 영양분을 다른 식물에게서 얻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생식물이 만약에 본인이 광합성을 하지 않거나 영양분을 다른 식물들에게서 얻는다면 그 광합성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과연 기생식물들이 가지고 있을까? 그 유전자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그 기생식물들이 어떤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단한 저의 연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원예학처럼 그 원예 종들을 개발하는 분들도 있고,
임학을 하셔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조성하고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이제 크게 발전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농업을 하셔가지고 농학을 연구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그 사용하는 식물들을 좀 더 개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야생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그 야생에 있는 우리 지구에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식물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알려주는 식물 분류학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식물학자가 하는 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